신근경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협진증은 뭐고 신근경색이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네. 똑같이 그 병변은 관상동맥 경화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원인도 있어요. 다른 원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 협진증은 그 운동하거나 일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작협심증이라고 그래요. 협심증은 통증이 어떻게 봐요? 가슴이 조여들듯이 좁을 협, 협곡이라고 그러죠. 협곡. 가슴이 쪼, 짜듯이 막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왼팔로 옮겨가듯이 방사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체기하고 구분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체기하고. 그리고 흉경색은 뭐 협심증에 의해서 협심증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혈관이 딱 막히면 이제 오는데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예, 제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예, 어떻게 뭐예요? 예,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앉아서 갈 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때, 예, 그 다리에서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가지고 이게 거기에 핏덩어리 혈전이 생겨서 그게 심장을 막으면 뭐가 돼? 심근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뇌를 막으면 뇌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예. 무슨 소리 나요? 예. 그래서 처치법은 그 지난번에 생명 캡슐 얘기했죠. 생명 캡슐 안에 뭐가 들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예. 그 니트로글리세린 누가 발명했어요? 노벨이 발명했다 그랬죠. 화학 원료로. 그래서 2차 대전 때 노벨이 화학 원료로 이렇게 니트로글리세린을 발견해 가지고 발명해 가지고 그거를 뭐 건설하거나 터널 파거나 이런 데 쓰려고 그랬는데 어디다 썼을까요? 전쟁하는데 파약 폭탄으로 써가지고 1차 대전 때 수백만이 죽었어요. 물론 2차 대전 때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어가면서 유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전 재산을 기공으로 마련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한테 상을 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이 있죠. 네. 노벨 무슨 상 있어요?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뭐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상을 어떤 민족이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158개. 우리나라는 몇 개 받았어요? 하나 받았죠. 누가 받았어요? 얘네는. 현원은 국민 여러분. 비슷한가요? 네. 이승만 대통령. 명심은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네, 하여튼 그 니트로글리세린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생명 캡슐을 목에 아니면 팔찌로 가지고 다녀야 된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면 어디에 두면 찾아야 되는데 찾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 생명 캡슐을 열어서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어주면 정말 순식간에 뚫어져서 혈관을 수류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은 물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야 되죠. 뭐 혈관 조혈증이나 이런 걸 통해 진단을 해야 되는데 통증 양상을 보면은 저 여기 나와 있지만 협심증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운동을 멈추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심장에 통증이 왜 생긴지 여러분 아세요?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심장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심장에서 그 저 각 세포들이 빨리 영양분을 공급해 달라고 뇌에다가 명 막 아우성을 쳐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율신경이. 그래서 심장을 빨리 뛰어라. 숨을 빨리 몰아쉬어서 산소를 빨리 공급해라 이러는데 심장이 막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에 붙이는 거야. 왜 힘에 붙여요? 피가 안 오니까. 네. 피가 안, 막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피가 안 오니까 이거.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협심증은 운동화나 일을 멈추면 네. 멈추면 통증이 사라지는데 신경경색은 멈춰도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면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막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경경색은 불시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고 없이. 네. 그래서 그 신경경색은 멈추지 않고 통증이 계속 돼요. 네. 계속 되는 게 통증은 일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운동을 멈추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에 반응을 해요. 협심증은 그러면 바로 뚫리는데 신경경색은 아예 막혀버렸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토증세가 나타나고 청색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바로 신경경색이 발생되었대요. 네, 물론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이고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되죠. 네, 119를 시켜야죠. 그러다가 심정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CPR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심정지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그럼 어떻게 괜찮으세요? 한 다음에 반응이 없어요. 숨, 네, 코에 대보고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19를 불러야 돼. 근데 자, 그냥 부르면 될까 안 될까요? 지명이 없는 사람은 네. 저 이쁜 옷 입고 있는 회장님 빨리 119를 불러주세요. 네. 한 사람은 몸을 청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이쁜 옷 입고 오신 우리 총무님 빨리 심장 충직계 가져오세요. 빨리 1층 가서 1층에 있는 거 봐주죠. 1층에 있는 거 봐주죠.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는 거죠. 지명을 해야 돼. 지명을 하지 않으면 뭐 서로 뭐 당황해가지고 네. 네, 지명을 해줘야 돼. 지명을 혼자 있으면 혼자 가야지. 북치고 장구치고 119 신고하고 말로 이거 해주고 또 저기 인공호흡도 해줘야 되고 사람 생명이 지금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골든타임이 몇 분이에요? 4분에서 5분이에요. 그 정말 돈 많은 이건희 회장도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지금 식물인간이 됐죠. 이런 골든타임. 근데 이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 골드만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골드만 추구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자가 골드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골드기. 골드웨이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골드웨이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의 망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실버로 가라. 실버웨이로 가라. 실버의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실버웨이로 가가지고 방전하가지고 지금은 988 행복 나눔이 강사가 돼가지고 아주 잘나가. 네. 우리는 실버로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인구인 폭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단지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피라미드 형이 되잖아요. 인구가 원래 어린 아이들이 많고 청소년이 많고 이렇게 어린 고령화가 고령층이 이렇게 적은데 지금은 단지형이 됐어요. 청소년보다 우리 나이 많은 중장년 노년이 많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버로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치매 재활 과정이 뭐예요? 바로 실버 과정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학교 강의는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강의 가잖아요? 어때요? 할아버지 오셨다고. 왜? 비토래요, 비토를 해요. 말도 안 들어, 또. 막, 비비자고.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 실버, 우리 준마 부대들 어때요? 반응 빵빵 터집니다.
2시도 있다가 또 세종시에 가서 또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 그냥 우리 주부님들 또 어르신들 와가지고 그냥 방 그냥 빵빵 그 넓은 그냥 강당이 그냥 반응이 그냥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정말 우리 주부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이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했고 하고 이제는 이제 자기 생활로 돌아오셨는데 예, 참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예, 우리 여러분들 특히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예,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